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에 늘 뵙고 한 주를 정리하는 정광우 대표와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대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 주실지 분석해 볼지 먼저 그 이슈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뉴욕 지수도 역시 함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이 비관론자들의 변심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신고가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한번 큰 폭의 조정이 올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우 대표와 이 증시의 랠리, 최근에 계속 최고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수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용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작년이나 아니면 그전에는 뭔가 신고가라고 하면 계속, 또 지수가 돌파했다. 이런 흥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조용조용 그냥 야금야금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딱 표현해 주신 대로 정말로 조용한 랠리가 좀 펼쳐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좀 그 원래는 좀 축제 분위기 떠들썩하게 신고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가 사뭇 좀 신고가에서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 낯설다는 표현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조금 그 분위기 자체를 먼저 언급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좀 신고가 랠리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그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증시의 비관론자분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모두가 이제 좋아하는 축제 분위기보다는 조금씩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저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니 그러면 언제쯤이면 증시가 한번 하락을 할 것이냐. 떨어지나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는 거는 아니 더 이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관적이어서 더 이상 당신의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증시가 하락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말을 반대로 지금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은 한 명 한 명씩 아주 비관적인 의견을 가지셨던 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비관론을 포기하고 증시를 매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야금야금 신고가 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딱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비관론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비관론자들이 하나씩 좀 포기를 하고 나도 이제 주식에 계속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식의 입장 변화가 나오면서 이러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거. 그 이면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지수나 뭐 가격은 의심의 담벼락을 타고 올라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의 그런 의견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런 심사숙고한 이후에 비관론인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낙관론을 이기지 못하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 비관론의 가장 큰 논리는 팬데믹을 이렇게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는 요 속도 자체가 뭐 이익의 성장이나 요런 쪽에서 조금은 좀 문제를 한 번씩은 겪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기업 실적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점이 아무래도 랠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부터로 보시면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전문가들의 이익 예상치, 평균치를요, 거의 한 20% 이상을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하면 한 100원 정도 영업이 주당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120원 이상씩이라는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점이 거의 한 4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적 시즌에 되어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자료를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한 5,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 이상이라는 숫자는 좀 매우 높은 숫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요점은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작년 말 대비해서는 지금 10% 이상 코스피 기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흔히 보는 이제 PER, 밸류에이션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연초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떨어질 수 있었느냐?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이 되니까는 그런 것이거든요. 가까운 예로는 최근 한 달 숫자로만 보아도요.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3% 이상 추가로 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전문가들이 이익 추정치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자꾸 좀 어긋납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너무 안정적으로 좀 시장을 보는 것인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증시 뭐 이익 추정치, 실적에 대한 추정치들이 자꾸 좀 엇나가는 이유, 그런 것들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만큼 정부에서 많은 돈을 풀 것이다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그냥 이제 뭐 일종의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뿌리는 그런 걸 넘어서서 워낙에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대미문의 사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계에다가 직접적으로 일종의 이제 저희가 뭐 기초소득 논쟁도 있는데 그와 흡사하게 재난지원금을 굉장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뭐 각종 소비나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기업 이익이 더 잘 나오게 되는데 아주 큰 자극을 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이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백신이 나올 때 백신이란 것은 사실은 의약품 중에서도 허가가 되고 실제 테스트 과정 다 거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네. 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서 이게 테스트를 완료하고서 승인을 받았었던.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접종을 반대하는 운동도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작용 같은 사례들도 굉장히 미미했었던 그렇죠.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mRNA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산이나 이런 운반 모든 거에서 초저온 물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생산이나 운반 그리고 실제 접종까지 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또 무난하게 또 요 부분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만큼 빠르게 백신 쪽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 근데 그것이 거의 뭐 최상의 시나리오로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요 점도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틀리는데 기여를 크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일단 없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뭐 중앙은행들이 이제 뭐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까요.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또 전례 없는 경우였습니다. 여기다가 코로나의 백신도 생각보다 빠르게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기대를 품게 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금이 엄청나게 증시 주변에 있으니까 증시가 랠리를 보여주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불안하다.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위험한 요인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정반대로 말씀 이제 그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기대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올랐다면 반대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락의 위험이. 예, 예. 네네. 그래서 사실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면은 뭐 전문가들의 이익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를 다 따라가기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힘드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수치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변동성 지수라고 알고 있는 빅스 지수인데요. 네, 빅스 지수요. 네. 예, 여기에 사실 시장에 공포심이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빅스 지수를 흔히들은 가장 이제 가까운 월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아무래도 가격이 제시가 되는데 요 고 빅스 지수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월물 거를 그것만 보시게 되면은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지금 18미터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공포심을 안 느끼나 하실 수 있는데 빅스도 똑같은 선물 옵션이기 때문에요. 위클리가 있고 먼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월물도 있다는 것이죠. 장기물도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중에서요. 빅스 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네,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M이라는 게 이제 미드텀을 의미를 해서 중기물입니다. 요 숫자는 평균적으로 5개월 만기를 가지고 있는 빅스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요. 단기물과는 다르게 지금 그 장기물의 경우에는 뭐 중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기물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빅스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몇 달 뒤에는 큰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투자자분들께서 좀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빅스 그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상승한 이후에 절반 정도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시장에 비관론자가 많이 있는지 또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단기물은 그렇지 않지만은 몇 달 뒤에는 아예 증시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게 말이 돼? 라는 분들의 가격, 그런 이제 논리가 거기에 녹아있다. 그래서 반대로는요. 이 수치가 팬데믹 이전으로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그때야 비로소 아 조금 시장의 기대가 과하구나. 그냥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광우 대표와 함께 오늘은 이 증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어떤 심리들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들, 우리가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기 시작하고 그것의 실망감들이 좀 나오면 그때는 조금 이제는 조금씩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은 뭐 이번 2분기도요. 실적 추정치를 봤었을 때에는 뭐 시장의 기대가 그렇게 계속 상향은 되고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사인이 나올 때 우리가 시장에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사인이 나오면 꼭 나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함께 증시 랠리의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